자, 다음에 자, 26번, 27번, 28번 중에 26번을 좀 볼까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효과에 나오는 것은 1번에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공급한다면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여 재산세는 임대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귀착될 수 있다. 맞죠? 그만큼 임차인의 힘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재산세를 부과하면 세금이 반영되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므로 주택공급이 증가한다. 그렇지는 않죠.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주택가격 상승하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상승하는 거예요? 임차인,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세금을 내고 자기가 챙겨야 되죠. 세금을 내고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오른쪽 페이지 그래프를 보면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원래가 P0였거든요. 가운데 P0. 원래가 P0였고 Q0였는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P1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P1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P1 가격만큼은 수요자가 내는 돈이고 그 P1에서 P2까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내면은 공급자는 P2밖에 챙기질 못하죠. 그잖아요. P2밖에 챙기질 못해요. 세금을 내면은.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P2가 중요한 가격이에요. P2를 세후 가격이라고 그래요. 세후.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P0에서 P2로 내려간 셈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은 상승하지만 그게 세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3번에 주택 보급률이 낮은 경우 임대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비탄력적이므로 재산세는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게 된다. 자, 주택 보급률이 낮다면 누구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적어져요? 수요자들, 임차인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작죠? 그죠? 그럼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이 되겠죠? 맞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수요자에게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거죠. 틀렸고요. 다음에 임대인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라면 공급자가 다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자가 다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임차인이 다 부담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이 변화가 없거나 감소합니다.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되죠. 오른쪽 그래프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Q0에서 Q1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변함이 없을 수는 있죠. 수직이면. 수직이면 거래량이 변화가 없을 수는 있는데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27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8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했는 얘기인데 원래 P0, Q0가 이제 최초 조세 부과하기 전 상태잖아요. 그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균형량이 Q1으로 감소하죠. 그건 조세를 부과한 만큼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조세의 크기는 단위당 P1-P2 조세 부과되었다. 맞죠? P1에서 P2만큼이 조세의 크기예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상 수요자의 부담은 P0-P2다. P1에서 P0까지가 수요자 부담이에요. 그죠? 그 윗부분이 수요자 부담이고 아랫부분은 공급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조세 부과 후 수요자 부담 가격은 이전보다 상승하고 공급자의 세후 가격은 이전보다 하락한다.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세전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P1은 P0보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후 가격은 P2잖아요. P2는 P0보다 내려가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은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는 이제 앞에 문제하고 좀 겹치는 게 좀 있어서
그 앞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9번, 30번, 31번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2번부터 32번에 이제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장기 임대주택,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맞죠?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또 임대료 규제 나왔고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요.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또 이렇게 묻죠. 이거 굉장히 자주 물었습니다.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초과 공급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33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우아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장함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자기가 사는 집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벌써 틀렸어요. 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은 이제 임대시장에서 공급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시장이니까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럼 임대료는 하락하겠죠. 임대료는 상승하겠죠. 근데 공급이 증가, 임대료 하락해서 틀렸고요. 다음에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있죠. 동결 효과. 동결 효과란 동결 효과가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그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공급을 줄이는 거죠. 나중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바로 동결 효과죠. 그래서 지금 4번은 틀렸죠.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죠.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에요. 그럼 누가 다 부담이에요? 공급자가 다 부담이죠. 공급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죠.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34번도 좀 풀고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취득할 때 취득세, 인지세 내죠. 그 다음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맞죠? 이게 토지 단일세입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그 다음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집가가 하락해요, 상승해요. 동결 효과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공급 감소잖아요. 내놨던 것도 걷어들이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 조세 전가 맞고요.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맞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자, 이 투자론은 그 1번, 2번은 이제 중요도가 좀 낮죠. 더군다나 2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건 여러분이 봐주시고 3번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3번부터가 이제 지렛대 효과 본론이에요. 이 지렛대 효과는 계산으로도 나오고 이론으로도 나오죠. 요거는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타인 자문을 사용하면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죠. 이걸 이자율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자율을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 돈 빌려서 주는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더 커야 되죠.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자, 이게 더 커야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무슨 지뢰? 정의 지뢰가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자율보다 낮은 수익을 내게 되면은 지분 수익률이 더 작아지죠.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의 지대가 나타나는 거죠. 아주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대가 나타날 수 있죠. 이 세 가지 값이 다 똑같을 때 중립적 지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0의 지뢰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렛대 효과라는 게 이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터지면 대박, 깨지면 쪽박이죠. 맞죠? 예,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진폭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예, 타인 자본 사용이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해서 진폭을 더 크게 하는 효과가 지렛대 효과. 그리고 이걸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요 조건을 물어요, 조건을. 정의 지뢰가 발생하는 조건, 부의 지뢰가 발생하는 조건, 또는 부의 지뢰가 발생할 때 타인 자본 사용 비율을 줄이면 부의 지뢰 효과를 정의 지뢰 효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의 지뢰 효과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지 부의 지뢰 효과를 정의 지뢰 효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잘 주의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계산 문제로 푸는 경우에도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5, 6, 7번에 있고요. 자, 일단 3번 이론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렛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시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차입 이자율이 부동산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이다. 이자가 낮은 이자라 해야 되겠죠. 다음에 3번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근데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 위험도 없죠. 금융적 위험도 없습니다.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 또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렇지는 않죠.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가 있을 수 있죠. 얘만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은 5번, 6번, 7번을 풀기 위한 전 단계로서 개념을 좀 익히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닌데 예전에도 한번 뭐 이렇게 출제가 되기는 하긴 했어요. 전혀 출제가 안 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무슨 이득, 무슨 이득?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이게 이제 종합 수익이에요. 이거 두 개를 합쳐야 종합 수익이 되겠죠. 임대료 수입이 있고, 임대료 수입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시세 차익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렇게도 얻고 이렇게도 얻는 거. 그래서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 이득의 비율을 소득 이득률, 투자 금액에 대한 자본 이득의 비율을 자본 이득률, 두 개 다 합하면은 종합 수익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작년 1월 1일에 100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 1일에 그 가격이 1100억 원이 됐다면 그러면 시세 차이 얼마 발생한 거예요? 100억 발생한 거잖아요. 가격이 1100억 이렇게 하니까. 근데 순영업 소득이 150억이니까 소득 이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다 합하면 얼마예요? 250억이죠.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1000억이죠. 1000억에 150억은 15%고 10% 더하면은 20%, 25% 이렇게. 그죠?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이제 그 지렛대 효과를 계산할 때 어떤 문제는 이걸 뭉뚱그려서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숫자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는 이것만 주고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문제는 둘 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이게 없다고 치고 이것만 준 문제고, 6번 문제는 둘 다 준 거고, 7번 문제는 뭉뚱그려서 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저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6번, 7번을 볼까요? 5번은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6번, 7번을 할 수 있으면 5번은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6번을 보시면은 6번에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묻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으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 투자액 분해 전체 수익에서 소득 이득 더하기 자본 이득 중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자를 빼는 거죠. 이게 종합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종합 수익률은 여기가 총 투자액이 들어가고 요걸 안 하면 되는 거죠. 총 투자액 분해 아까 요거 소득 이득 자본 이득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할 만한 거예요? 패스예요? 솔직히 할 만하죠. 이 정도는 할 만하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요. 우리 집에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온 거는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묻는 거였어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세후 현금 수지 구하려면 가유 순전후 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영업소득세 순대이감까지 해야 돼. 그럼 뭐 패스하면 되지 뭐 그런 건. 그런 건 패스하면 되고. 근데 그게 딱 한 번 그렇게 나왔고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두 개 다 알려주느냐 하나만 알려주느냐 뭉뚱그려 알려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할 만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자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4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소득이득이 얼마예요? 800만 원. 임대료 수입 800만 원에다가 자본이득이 얼마예요? 3%. 1억에 3%니까 300만 원에다가 빼기 이자가 얼마? 얼마에 몇 프로? 6천만 원에 8%. 0.08.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천분의 여기가 1100이고 여기가 480이죠. 1100에서 480을 빼면 620인가요? 1000에서 먼저 480을 빼보세요. 1000에서 480을 먼저 빼면 520인데 100을 더하면 되니까 620이죠. 동그라미 한 개 없애고요. 400분의 62. 4가 있으면 반띵 두 번 하면 돼요. 반띵 두 번 하면은 200. 한 번 하면 200. 또 한 번 하면 100이 되니까. 요거 반띵 한 번 하면 31. 또 한 번 하면은 15.5. 100분의 15.5. 15.5%죠. 맞아, 아니요. 그럼 하면 되지. 됐나요? 자, 이렇게 지분 수익률을 묻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묻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7번은 뭘 물어요?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묻잖아요.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물으면, 요거는, 요거 계산해서 차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계산해서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총자본 수익률도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아까 총자본 수익률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총투자액분의 이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금방 계산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는 이런 경우에도 이거 빼고 이거 1억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뒤에 거 이자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총투자액 1억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1억분의 1100 되죠. 그럼 금방 나오잖아요. 11%. 보통 대부분 금방 계산해요. 1억분의 11,100이니까 11%하고 요거 15.5%니까 요 차이가 4.5%포인트. 그게 지렛대 효과의 크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7번은 이렇게 각각 준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각각 준 것도 아니고 1억을 투자하여 수익이 1,400만원 생기는, 그냥 뭉뚱그려 1,400만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몇 프로? 14%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그죠? 대부분은 종합 수익률은 금방 나와요. 대체로. 그럼 총자본 수익률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총자본 수익률은 바로 몇 프로 나왔어요? 14%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또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자본 투자액 얼마예요? 이게 또 3,500이죠. 그리고 전체 수익이 1,400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이제 안 나눠져 있으니까. 안 나눠져 4,400 다 쓰면 되죠. 그럼 이자는 6,500에 몇 프로? 7%. 0.07. 그럼 3,500분의 1,400 마이너스 75, 35, 67이 45, 455죠. 맞나요? 400을 먼저 빼면은 1,000에서 55 빼는 거하고 똑같죠. 945가 되겠죠.
3,500분의 945, 7로 약분하면은 500분의 7일은 7, 24, 372, 21, 35, 75, 35. 500분의 135죠. 이건 더블 하면은 어떻게요? 두 배로 하면은 1000분의 270, 27%죠. 항상 분모에 5가 나오면 이걸 나눌 생각하지 말고 더블로 보내면은 훨씬 쉽잖아요. 27%죠. 27%면은 13%포인트가 되겠죠. 계산기보다 빠르죠. 계산기 또 느린데 시간이 걸리잖아. 13%포인트 맞아요, 아니에요? 네, 13%포인트. 예, 그리고 보시면, 우리 수준에서는요, 우리 수준에서는 숫자가 딱딱딱 떨어지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사치로 안 나와요. 그럼 벌써 여기 숫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7의 배수죠, 이게. 1014가. 7 있죠? 7의 배수죠? 다 7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7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바로 7로 나누는 거예요. 7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7로 바로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은 계산기로 하면 돼요. 계산기 하는데, 계산기가 없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숫자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숫자를 관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시고, 이제 위험과 수익이에요, 위험과 수익. 자, 8번은, 그 12번과 내용이 좀 겹쳐요. 자, 그러니까 12번을 풀 때 함께 말씀드리고요.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부동산 투자는 여러 위험이 있다. 다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위험의 유형에 대한 것이잖아요. 사금법인유 하죠. 자, 요 내용들을 좀 체크하고 있어야 되죠.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을 말하며, 이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시운이 맞죠? 시장 위험이 제일 걱정되는 위험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뭐예요? 장사 안 되느냐, 되느냐, 이거예요. 장사가 일단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가 돼야 뭐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운영 위험은 뭐예요? 장사 잘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운영 위험이죠. 예를 들어 장사 잘 돼요. 근데 그 술을 파는 집인데 미성년자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이제 신고해버리는 거죠. 저 미성년자예요, 이렇게. 그럼 영업정지 먹는 거예요. 이런 거 뭐죠? 이런 거 다 운영 위험, 운영 위험. 그러니까 장사 잘 되고 안 돼. 수요 공급 상황과 관련되지 않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포괄적인 위험을 다 뭐라 그래요? 운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 그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 상대적 위치는 자꾸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던 곳도 자꾸 상대적 위치가 바뀌면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위치적 위험이 있고요. 다음에 금융적 위험, 아까 부의질의 때 효과 말씀드렸죠.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고요. 법적 위험, 정부 정책이나 뭐 법 개정 같은 위험, 이건 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위험인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 발생 시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리 상승 위험.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이제 인플레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고요. 이거에다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이거에다 플러스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인플레 위험이에요. 보통 이제 2년 계약을 한다고 치면은 짧게 상가는 더 오랫동안 하잖아요. 근데 2년 한다고 치면은 임대료가 첫 번째 달에 받는 임대료하고 마지막에 받는 임대료의 실질 가치는 다를 수 있죠. 계속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임대료 실질 가치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래서 환금의 곤란성, 그렇고요.
정답은 몇 번? 2번이군요. 그 타인 자본이 없으면 이제 금융적 위험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10번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인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을 의미하죠. 이는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이는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인플레라고 해서 모든 재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일부 재화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 실질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을 구매력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구매력 위험, 인플레 위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인플레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 맞죠? 그만큼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이건 뭐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다음은 이제 11번, 12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1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2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12번하고 8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1번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혐오적일수록 요구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가 더 작다. 크다죠. 자, 이거는 위험을 싫어할수록이죠. 여기. 이걸 여기다가 쓰지 말고 이게 가까이 쓸까요? 가까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 이거는 문제에서 언급할 때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걸 이제 피셔 효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 예상 인플레이율은 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융 세계에서는 명목 세상에 산다 그랬어요. 실질 세상에 산다 그랬어요. 명목 세상에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2%다 그러면 그 2% 안에 뭐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때만 얘기해 주면 돼요. 보통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잖아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국공채 수익률이라든가 정기예금 금리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값이 고정돼 있어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시장 내일 모레 그 다음 날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요. 내일도 모레도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그 값이 그대로예요. 그 값이 그대로요. 내일도 모레도 정기금 금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값이 계속 유지돼요. 시장 상황에 따라 얘네들은 바뀌는 거죠. 다만 오늘 내가 가입하게 되면은 오늘 가입한 금리는 만기까지 그대로 가지만 오늘 가입할 때 금리와 내일 가입할 때 금리가 똑같냐고요. 다를 수 있다고요. 그 시장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 그날의 정기금 금리는 바뀌는 거죠. 대신 가입하면은 1년 동안 그 금리를 보장해 주는 거지. 뭔지 아시겠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입니다. 이거는 가변적. 요 수익률을 내가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 기간 동안 보장은 받는 거지만 오늘 정기금 금리와 내일 정기금 금리는 바뀔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가변적이고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인데 그 위험이라는 게 시장 위험에 의해서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 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이게 할증률이 높아진다고요. 내가 지금 은행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려고 그래. 또는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고 그래. 자, 이럴 때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때 어떤 시장에 투자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해요? 주식시장 투자할 때 더 높은 수익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위험이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시장 중에서도 개별 투자안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요. 개별 투자안에 따라 위험도 다르다고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준하고, 물러가는 자동차 개발하는 회사 투자할 때 마음가짐하고 다르겠죠. 예, 물러가는 자동차 개발하는 회사 투자할 때는 이제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대신 터지면 대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하루에 몇 퍼센트 변하면은요, 그날은 굉장히 많이 변하는 날이에요. 삼성전자는 하루에 몇 퍼센트 변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보통 주식은 막 몇 프로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냥. 하루에도. 좀, 보통이 아니라 조금 이제 위험한 주식은. 하루에도 한 10% 갔다가 다시 0으로 와요. 10%까지 올라갔다 0 뚝 떨어지고서. 그러면 이제 10% 올라갔을 때 팔면은 크게 남길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올라갈 줄 알고 가만히 있다면 다시 원위치, 이렇게. 어떤 때는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진폭이 커요. 개별 투자안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그런데 투자할 때는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지금 이게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혐오적에서 위험을 더 싫어할수록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맞나요? 다음에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들은 동일한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적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맞나요?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들은 동일한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맞나요? 2번이 그렇게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행동하니까 당연히 3번은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겠지 해서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납득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면 지금 3번 지문을 1번에 갖다 놓으면 틀렸다고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럼 납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바보같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납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위험이 큰 걸 선택할까? 굳이. 자, 보세요.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중에 어떤 분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지금 1년 뒤에 1,100이 예상이 돼요. 둘 다 1,000만 원의 매물로 나왔어요. 이거 수익률 몇 프로? 수익률 몇 프로? 10%. 얘는 호황, 불황, 확률은 다 각각 반반인데 얘는 잘 되면은 1,200, 못 되면은 1,000 이런 상황이에요. 얘는 잘 되면 2,000, 못 되면 200 이런 상황이에요. 확률은 반반. 평균 1,100이죠. 평균 1,100이죠. 수익률은 다 10% 맞죠. 자, 이럴 때 A를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 B를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 선호형. 자, 이제 납득이 돼요? 위험 선호 이제 납득되죠? 예, 지금 납득이 안 됐던 경우는 이것만 본 거였죠. 왜 위험이 큰 걸 할까?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납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야 O라고 확실하게 O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3번을.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뭐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위험 선호적인 사람들은. 이제 납득되죠.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중 되면 또 질문 들어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Q&A 하면은, 아니, 왜 아무리 위험 선호적이라 해도 똑같은 수익인데 위험을 큰 걸 선택할까요? 이렇게. 꼭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제, 아, 그렇구나. 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들은 수익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든 크든 관계없이 어느 투자안이나 동일하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위험이 크다는 거 확실하죠? 위험이 작은 거 확실하죠? 근데 예상 수익은 어때요? 예상 수익은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 안 보고, 똑같은 놈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정신세계가 좀 남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네, 이렇게. 다음에 5번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즉 기대소득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불확실성 또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13번도 보시고요.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죠.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무위험률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하며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 경제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변적인 거예요.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보상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게 피셔 효과를 말하는 거죠.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맞죠? 그래서 얘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마다 이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맞죠? 여기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14번입니다. 수익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익률이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그렇고요. 기대 수익률이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예상되는 사상에 대한 확률로 가중평균하여 구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네, 맞고요. 다음에 그 요구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 비용으로서 특정 투자안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투자 차선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좀 어렵죠? 뭔 소린가? 자, A, B, C, D 여러 개 투자 안에 있어요. D의 기대 수익률은 10%, C의 기대 수익률은 11%, B의 기대 수익률은 12%, A의 기대 수익률은 아직 계산 안 했어요. 자, A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몇 프로 이상 돼야 될까요? 다른 조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12% 이상은 돼야 되죠. 그게 바로 A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죠? 지금 A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투자안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라야 돼요. 최소한 요구 이상은 돼야 갈 거니까. A의 요구 수익률은 여기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최선인 거죠. 얘가 차선이잖아요. 얘의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기대 수익률 아닌가요? 그런 뜻이에요. 어떤 투자안의 요구 수익률은 요거잖아요. 요거는 차선의 기대 수익률과 같다, 이 말이에요. 됐죠? 차선의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거는 채택이 아니라 기각이죠. 이꼴인 거 빼놓고. 그러니까 채택하려면 뭐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기대가 더 크거나 같아야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5번 틀렸고요. 다음에 15번 보고 16번까지 보겠습니다. 그 17번은 이제 위험관리기법이라서 뒤에 또 설명이 조금 필요하고 또 계산 문제도 들어가니까 오늘 조금 다음 시간은 어디까지죠? 다음 시간은 어디까지 하면 되겠죠? 다음 시간은 일단 투자론까지는 다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투자론까지 다 풀어오십시오. 근데 투자론까지 조금 이제 벅찰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한 90문제 가까이 되니까 남아있는 게 다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가능하시면은 다 풀어주고, 그 투자 분석 기법 일부 빼놓고는 이제 거기까지는 진도 나가는데 모두 다는 못 나가겠고요. 아무튼 거의 다 나갈 거예요. 거의 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15번, 16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자의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크면 투자자는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으면 하는 거요, 많은 거요? 안 하는 거죠. 안 한다는 거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하죠. 부동산, 그 3번에 연결돼서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그게 투자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투자 금액이 적어지면은 기대 수익률은 점차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하며 투자자의 자본의 기회 비용을 의미한다. 투자자의 자본의 기회 비용은 요구 수익률 아닌가요? 투자자의 자본의 기회 비용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할 때 요거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이고, 얘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고, 얘는 내부 수익률이고, 얘는 외부 수익률이고, 얘는 객관적 수익률이고, 얘는 주관적 수익률이고, 이거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외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딘가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버는 만큼을 포기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AB, 조금 전에도 ABCD,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12% 포기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12%가 A의 요구 수익률이면서 A 투자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기회비용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기회비용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A의 요구 수익률이 여기 있잖아요. A의 요구 수익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A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뭘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12% 포기하고 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4번.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기대가 요구보다 높으면은 괜찮은 거죠. 그러면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 투자 금액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예전 금액으로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해요. 투자 금액이 커지니까. 그래서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아지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균형으로 갈 때 뭐가 변해서 간다 그랬어요? 기대가 작아져서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기대가 작아지는 게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눈 감고 있죠 지금. 됐나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위험 수준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틀린 것은,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보증하는 국제 실질적 이율이 여기에 해당된다. 맞고요. 무위험률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관련이 없다. 무위험률은 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을 때 수익률, 무위험률이잖아요. 이거는 위험 할증률, 위험에 대한 할증률, 위험에 대한.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시장 위험하고도 얘는 관계없고, 개별 투자의 위험과도 얘는 관계없고, 요거하고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위험에 대한 태도. 됐죠? 그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이나 개별 투자의 위험에 따라 결정될 수는 있으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태도와도 관련이
있죠. 위험할증률은 위험할증률은 예하고 동환기 거의 세 가지 다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로 할증률이 가산된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이라 그래요. 조심하시고 요거 알아두세요. 요걸 위험 조정률이라고 한다고요. 위험으로 조정됐다 이 뜻이 위험으로 조정됐다. 위험으로 조정됐다.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의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으로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든 피할 수 있는 위험이든 위험이 커지면은 위험이 커지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17번부터 이거 위험관리기법이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요. 투자분석기법까지 다 해 오실 수 있나요? 해 오실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